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슴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었죠? 그렇죠. 어떠한 대상을 환영한다라는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떠한 대상을 환영하는데 어디 장소에서요? 그렇죠. 그 부분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사람을 환영을 하는데 어떠한 장소에서 환영한다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전 기뻐요. 뭘 할 수 있어서요? 당신을 맞이할 수 있어서요. 환영할 수 있어서요. 어디에서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당신을 맞이할 수 있어서, 환영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너희 가족은 환영을 할 것이다. 누구를요? 너를 환영할 거야. 어디에서요? 집에 돌아온 것을. 그래서 네가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할 거야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지난 시간과 조금 차이점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엔 어떤 내용 배웠었죠? 그렇죠. 환영을 합니다. 누구를.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 이 주어라는 사람이 환영해요 라는 사람이고, 그렇죠. 이 대상이라는 사람이 머쓱하게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welcome이라는 게 여러분들 환영을 하다라는 동사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에서 환영을 합니다 라고 할 때는요, 대상 뒤에 to 장소를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기억해 주세요. 어떠한 사람이 환영을 해요. 어떠한 대상을요. 어디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주어 welcome 하고 나선 대상 to 장소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는 기뻐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됐죠? 그렇죠. 바로 I am happy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누구를 맞이할 수 있어서예요? 그렇죠. 당신이라는, 당신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이고, 제가 기쁜 거는 환영합니다 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러분들 흐름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우리가 스피킹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I am happy to welcome you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당신을 맞이할 수 있어서 참 기쁘네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장소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렇죠. to 장소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에서는, 그렇죠. to my house, to my home, 오늘은 to my place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I am happy to welcome you to my place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호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 어떤 친구가, 아이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친구가 이제 you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welcome 사람 하고 나서 to 장소 라고 하면은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장소에서 환영한다, 맞이한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장소를 살짝 달리해 봅시다. 그래서 I am happy to welcome you 하고 나서 여기에서 라고 하면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to here가 아니고 바로 here 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o 장소이지만 here 혹은 there 같은 경우에는 to를 뺀다라는 점,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너의 가족은 환영할 거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Your family will welcome 하고 나서 누구를요? 그렇죠. 너를.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will welcome you라고 하면은 어떠한 사람이 환영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것을 이라는 거를 제가 welcome back home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to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to를 들어가지 않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back home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your family will welcome you back home이라고 하면 너의 가족은 네가 돌아오는 것을 환영을 해줄 거야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서 환영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to there가 아니고 바로 there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 환영을 해주는 건데 그렇죠. here이나 there 같은 경우에도 to를 쓰지 않는다라는 점까지도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또 대화문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저를 환영해 주셔서 라고 얘기를 할 때 땡큐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저를 환영해 주셔서 라고 할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로 Thank you for welcoming me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에서요? 그렇죠. 당신의 집에서라고 할 때는 your house, 아까 전에 배운 your place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thank you for welcoming me에다가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긴 다양한 얘기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그냥 no problem, 별 말씀을 이라고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Thank you for welcoming me 하고 나서 to 장소까지 직접 여러분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코너 스피커브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과 제가 직접 떠들어보는 우리 스피커브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 이거 배웠네요. 우리 집에서 당신을 맞이할 수 있어서 참 기뻐요 라고 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happy to welcome you to my place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happy to welcome you to my place. 한 번만 더. 시작. I am happy to welcome you to my place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문장은 어떤 거 배웠어요? 그쵸. 너의 가족은 네가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땐, 그쵸, 바로 Your family will welcome you 하고 나서는 back home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Your family will welcome you back home. 한 번만 더. 시작! Your family will welcome you back home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라고 할 때는, 그쵸, back home 대신에 there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장은 어떤 거 배웠어요? 그쵸, 저를 댁에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쵸, 바로 Thank you for welcoming me to your home, to your place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표현 너무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ank you for welcoming me to your home.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welcoming me to your home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어떤 거였어요? 그쵸? 여러분들 환영을 합니다.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장소에서 라고 얘기를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정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